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초 이후 주식시장은 전쟁 관련 동향, 통화 정책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이런 변수들의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2700에서 2820선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코로나 유행이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관심 업종으로 에너지와 조선, 의류, 유통, 2차 전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성장주와 리오프닝 관련주, 인플레 수혜주, 대내외 정책 수혜주 등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주식들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화장품 종목이 일제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는 물론 중국 등 불안전한 코로나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화장품 주가가 앞으로 꽃길만 걷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대하던 리오프닝이 코앞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며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 화장품 업계 매출을 견인하던 것은 국내 화장품 수요보다는 큰손인 중국이라며 향후 중국 코로나 방역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주가는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대중국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면세 채널과 중국 법인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다며 특히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주요 대도시의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면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는 온오프라인 판매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1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등 증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여서 실적 개선 종목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으로는 인쇄회로 기판 PCB와 리오프닝 관련주, 은행주가 손꼽혔습니다. PCB주의 경우는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률이 돋보였습니다. BH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데다 최근 한 달 동안 추정치가 23.4% 상향 조정되며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형 패키지 기판을 주로 제조하는 심텍 역시 최근 한 달 추정치가 1.5% 높아졌습니다. 은행주 역시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BNK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주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최근 한 달 동안 추정치가 상향됐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순이자 마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이 리오프닝 기대감에 힘입어서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대한항공에 대해 목표 주가 3만 6천 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대한항공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유가 및 환율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화물 호조세 지속으로 2022년 매출 추정치를 10조 4천억 원으로 기존 대비 13%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이익 추정치 또한 8,117억 원으로 기존의 2,888억 원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저가 항공들이 점진적인 여객 수요 회복으로 더딘 펀더멘털 개선을 보이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화물 부문을 통해 실적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오프닝의 진정한 수혜주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새 정부 기대감에 급등을 하던 원전 관련주가 최근 가파른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올랐던 주가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다시 토해낸 모습입니다. 현재 인수위원회 체제에서 탈원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싸늘하게 식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원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주 영국과 중국에서 구체적인 원전 확대 계획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체코와 폴란드에서 국내 업체들이 원전 관련 수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5년 넘게 완공이 미뤄졌던 신한울 1, 2호기가 올 하반기부터 차례로 가동에 들어가고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 여파로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도 줄어들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올해 1분기에 만족스러운 실적을 얻지 못할 전망입니다. 다만 업체별로는 다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예상 매출액은 4조 3,530억 원, 영업이익은 1,499억 원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매출은 2.3%가 증가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반토막 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SK온은 올 1분기에도 1,000억 원대 중반 수준의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는 적자 규모가 줄겠지만 글로벌 공장 초기 가동 비용 등의 영향으로 적자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 중에는 삼성 SDI가 유일하게 비교적 만족스러운 실적을 거둘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 SDI 매출액은 3조 8,297억 원, 영업이익은 2,884억 원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2%, 영업이익은 116.5%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에 좀 돌입을 하는데요. 오늘 뭐 일단은 리포트들을 보면 삼성전자 1분기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2분기도 좀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내 수출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만 좋다고 해서 일단은 뭐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을 맞이하여서 올해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연간 1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1개월 전에 39조 3천억에서 40조 4천억 원으로 약 2.7% 정도 코스피 순이익이 추정치가 좀 상향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서서히 좀 커지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과 그리고 이제 엔데믹 관련해서 일단은 2주 정도 뒤가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엔데믹 전환 국가로 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관심을 같이 가져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그런 이슈를 좀 주목해봤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과 리오프닝 관련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실적 개선도 되면서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를 같이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 두 종목입니다. 하이브와 이제 대한항공인데요. 이 두 종목을 보게 되면 증권사에서 올해 순이익 사상 최고치를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및 1분기 순이익 추정치도 상향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이제 3월달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공이 같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등 실적과 모멘텀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모두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를 지금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콘서트가 일단은 좀 재개가 된다는 점이 상당히 좀 눈에 좀 띄고 있고요. NFT 신사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좀 대기하고 있어서 일단 최근에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대한항공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물과 여객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좀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유가가 급등세가 일정 부분 좀 진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좀 더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엔데믹을 좀 맞이하는 이 땅에서 하이브와 대한항공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되고 리오프닝 관련주인 하이브와 대한항공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